배고파. 말해렴. 예. 예. 이거 아웃. một đĩa với là cái này là lẩu gì? Lẩu có bớp, lẩu có lăng, lẩu cua. Wow. 아 이게 얘기한 그 보양식이야? 어 보양식이야. 야. 아. 어렵게 드세요. 장모님이. 아, 와 음식들 봐. 베트남 음식. 여기서는 양아버지가 술을 못 시켜서 좋네요. 이 뭐야? 형. 뭐예요? 뭐 튀어나와 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뭐가 약간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장어 같은 거. 아. 아 까만. 이거 괜찮나? 괜찮네. 맛있나? 맛있다 맛있다. 통닭. 맛이 그냥 일반 튀김이야. 나 까만 너가 나올 거 오. 넌 네가 맛있다 시켜놓고 그거 인상을 쓰고 있냐? 맛있는데? 뭔데, 뭔데 인상을 쓰고 있냐? 정신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이상한 거. 전갈 이런 거 아니야? 아, 솔직히 나도 처음 먹어본 거야. 이거? 이게 뭔지 알아? 뭔데 이게? 이게 우리 딸는 지역에서 바덴산에서 나온 도마뱀 요리야. 도마뱀? 뱀? 정글 무슨 지금 무슨 맛이에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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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 아버지 깜짝 놀랐어. 아 모르고 드셨어요 처음에? 도마뱀 어때요? 맛있으면 좋지. 자 엄마 아유 근데 맛있네. 아 맛있잖아. 진짜 왜 뱉어. 맛있어. 진짜 이제 먹 남자에서 제일 좋은 거 그래? 여보 좋은디. 나한테 줘야지. 아, 그치. 우리 첫째 위에도. 어, 나를 줘야지. 첫째 위에도 계속 봐. 다음, 마오. 맛은 이래? 무슨 맛이에요, 아버지? 기름에 튀겨서. 네. 바짝 튀겨서 이렇게 먹으니까. 고소해. 뭐 고소하게 뭐 닭고기 먹는 그런. 아, 진짜요? 좋더라고요. 너무 애기들이 잘 애들도 먹어. 네, 맛있으니까 먹어요. 하도 사람 많이 잡아서 우리 지역에서 귀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몸 안 좋은 사람 이게 먹고 몸 건강 회복 빨리 도움 된다는 거 좋은 요리요. 그래? 도마뱀이요. 아 된장 얘기했어야지. 고마워. 까마. 이거 다 먹었다. 미국자는 뭐예요? 어느 거예요? 아, 그 저 베트남 제사. 제사인데. 제사 기념. 제복이 제사날. 오늘도 우리 해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저게 저 일단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 남더라고요. 가 rất là cảm động khi mà buổi mà lễ mà à, khi buổi lễ mà à, chu đáo vậy vì rất là hạnh phúc à, trong lòng vậy. Cảm ơn. Cảm ơn.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안심되시나 봐요. 이제 끝났네. 아. 아 이렇게 옷이 다 벗고 그냥 데워요? 어머 데우는 거야? 또 마지막 우와. 차례 때문에 다 데워야 돼요. 그냥 세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데워야 돼요. 아빠 좋은 데 가세요. 엄마가 진짜 아빠 많이 사랑했는데 언니는 안 해도 좀 먹으면 자꾸 먹어.
외국에 나와 있어서 아빠 많이 못 받아보네요. 수고가 많았어. 수정 씨 마음이 얼마나 남편 오고 아빠 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든든했어요. 네. 네. 야, 여기 봐봐. 아. 어? 야, 다 넓어. 엄청 높다. 저기 올라가면 다 보여요. 어, 예쁘다.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 좋아. 어, 헐헐 날아가고 싶다, 진짜. 응? 처음으로. 처음으로 여보를 위해서 시를 써서 정말? 어, 마음을 항상 해주고 싶었는데 태블릿을 갖고 게임한 줄 알았더니 결국 시를 못찍잖아. 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 아니요, 눈물 속의 아픔과 기쁨과 당신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요. 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홀로 있기 때문이 아니요, 홀로 있는 당신 곁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사랑은 스스로 환호하리라. 표현력이 너무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멋있다. 꼬리 뚝뚝. 진짜. 깊게 아이크 귀엽고 있나 뭐. 내 당신 사랑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 알았어. 아유, 세상에. 뿌듯하겠다. 세상에. 하루 종일 뽀뽀. 이번에 한 칸이도 그냥. 당진에서나 뭐 베트남에서나 그냥. 시를 처음 써보신 그 솜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여자친구한테 했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야, 있을 것 같아요. 너 정확해. 그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상희 씨 그리고 가족분들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딱 한번 앞으로 포부를 밝히시면서 좀 많이 오시라고 홍보하셔야죠. 홍보하시죠. 우리 네. 당진분들께.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아, 당진 기지시의 송화급 네, 꽃집 운영하고 있어요. 네. 거기 당진분이면 꼭 우리 꽃집 한번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아주 싸게 드릴게요. 아니라니까! 가격 올릴 거라니까! 교수님, 교수님! 그래서 싸게 드려야지. 자, 유튜브 채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에어부산에서 항공권, 올품 자연의 좋은 달기에서 문화상품권, 풀문 로아스에서 데일리 칼슘, 사임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Yeah.